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 미더 머니 해외 투자 편 다섯 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허준프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는 또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을 한번 살펴볼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브로커리지 GBK 사업부의 남기두 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기두 대리님은 주로 어떤 일을 맡고 계시죠? 저는 해외 주식 중개랑요. 네. HTS, MTS 개발 쪽 맡고 있습니다. MTS 개발.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저 거래하는 그거. 네. 저번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조장원 대리. 조장원 대리. 그분 어디 갔어요? 그분은 지금 술 먹고 링거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정보를 주실 분.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에서 글로벌 소비재랑 일본 기업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 연구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현지 연구원님 그리고 남기두 대리님 모시고 오늘 해외 주식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 어떤 주식을 좀 알아보면 좋을지. 오늘 유럽 갑니다. 유럽? 예, 프랑스. 어? 유럽도 우리가 주식을 해요? 네, 매매할 수 있죠. 유럽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MTS 있거든요. 주식 사는 이거에. 그게 MTS로 온라인은 안 되고. 네. 전화로 오프라인으로만 매매 가능합니다. 아, 그럼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사주세요 하면 제가 사드리죠. 내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고객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 저 네. 모바일 같은 걸로? 직접 사고 팔지는 못해도. 네. 그게 얼마에 사지고 팔지는지.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저희가 HTS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네. 정말 짧은 시간에 금액이 파박 말고 바뀌잖아요. 네. 이미 그 가격은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맘대로 가격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지정가를 받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아, 지정가 그 금액에 사야 되나?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건 헤어 투자 이런 거는 쉽지 않다. 사고 나서 문자 줍니까? 네, 문자 나갑니다. 프랑스로 간다고 그랬죠? 네,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주식도 어쨌든 전화긴 하지만 살 수는 있다. 네, 살 수. 자, 그러면 오늘 프랑스의 어느 회사 한번 우리가 구경 갑니까? 케링이라는 회사인데. 케링? 어? 케링 어디서 들어봤는데? 케링? K-E 아니 알파벳을 여쭤보진 않았고요. 아니 이거 어떤 회사냐고요. 이름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빅지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럼 뭐 더 들을 게 없는데 오늘. 많이 뜬 그룹이잖아요 이미. 근데 그거 말고도 뒤에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아, 있어요? 여튼 캐링이라는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면? 네, 브랜드 그룹입니다. 브랜드 그룹. 그럼 구찌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발렌시아가 있고. 발렌시아가 구찌. 그다음에 그리고 입생로랑인데 입생. 지금은 생로랑으로 이름 바꿨고. 아, 그래요? 뭔가 생로랑 하면 조금 한약재 같은 느낌 안 드나? 노린 거예요. 생로랑 노린 거야. 보테가 베네타. 네. 여기가 이제 작년에 디자이너를 바꿨어요. 구찌가 15년에 바꾼 것처럼 올해가 좀 기대되는 브랜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쓸고 넘어가서 약간 떨어지던 기업들이 많네. 보테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 부진했는데 디자이너 바꾸면서 다시 준비하고 있죠. 아. 자, 그런데 캐링이 이미 가격 뛰었는데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하시네요? 지금 당장 사기에는 많이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좀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 많이 부정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는 아니지. 근데 요거를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찬찬히 보면 좋은지 그런 거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캐링에 자세하게 한번 지금 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시총이 80조 정도 되고요. 80조?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가 삼성전자가 260조 정도 되고. 아, 그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50조거든요. 80조면 굉장히 큰 회사군요 그러면. 큰 거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리고 한 주에는 한 60만 원 와, 비싸네. 작년 한 해 17조 정도 벌었고 영업이익으로는 한 5조 정도 벌어서 이제 마진이 한 20% 중후반대라는 회사입니다. 요 정도면 허준 씨 볼 때 괜찮습니까? 안 좋아요. 네. 견실한 구조이냐는 거가 궁금한 거예요.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훅 올라갔다가 훅 꺼지는 풍선 같은 주식이면 안 되잖아요. 영리한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을 그래도 영리하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유통 구조도 디자인을 바꾸면서 매장도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데 들어가 있던 것도 다 정리해서 브랜드도 고급화시키고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도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층이라고. 네. 했잖아요. 젊은 층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모든 명품 회사들이 다 온라인 스토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아, 그래요. 그럼 캐링의 지금 현재 평가 정도와 앞으로의 평가가 어떻게 좀 예상이 되는지.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찌가 주율의 절반. 네. 이상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익으로 보면 80% 정도예요. 아, 마진 회사, 좋다는 거죠. 회사 이익의 80%는 구찌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구찌 매출에 따라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 이유가 원래는 30, 40%씩 성장하던 브랜드가 이번에 20% 나왔다고 실망을 하면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프랑스에 있는 캐링이라는 회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말고도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말하는 가방이나 그런 것들의 네. 시장은 350조 정도 네. 됩니다. 이게 2025년까지 35%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속해 있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서 브랜드를 잘 키우고 있고 리브랜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탑라인이 나오는 거는 변하지 않는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 주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찌도 그러니까 한 3, 4년 뭐 이렇게 이제 인기를 쫙 끌었다면 그게 이제 약간 질 때쯤 되진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보테가 베네타를 이제 디자인을 바꾸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브랜드들 뒤에 많이 받침이 되고 있는데 명품 쪽으로 집중한다? 집중하고 있다. 아, 그래서 캐링은 우리 이현지 연구원님이 볼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캐링이 작년 말 가까이에 허프로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자, 분석 들어왔습니다. 네. 분석 들어왔습니다. 350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지금이 475달러예요. 유로. 네. 465 유로. 근데 350 유로까지 떨어졌던 거야. 근데 엄청나게 고점 찍다가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좀 쭉 빠져서 한 20% 30%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전체적으로 명품 회사들 다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도 그렇고 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안 살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사야 된다. 중국인들이 사는 건 바뀐 게 없다. 채널만 바뀔 뿐이지 라고 했는데 반등을 했죠. 핵심은 하여튼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시장. 중국인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네. 명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가 아시아인이에요. 중국이 30%. 다른 종목들도 혹시 있습니까? 다음 종목도 하나. 있어요? 일본 거. 아, 일본 주식이요? 아, 일본은 되게 가깝지만 주식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남대리님? 네. 일본 주식 어떻게 사죠? 일본 온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주식은 그러면 엔으로, 엔화로 바꿔서? 네, 엔으로 사야 되는데 일본 주식은 최소 매매 수량 단위가 있어서 100주면 100주만큼 살 수 있어야지 일단 매매 시작이 가능해요. 자, 하여튼 일본 주식은 사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다만 살 때 구매 단위라는 게 좀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오리엔탈 아일랜드라고. 부동산 회사죠? 놀이기구... 도쿄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아, 그 디즈니의 일본 총판을 가지고 있는 네. 아~ 유일하게 디즈니에서 이 회사만 라이센스를 갖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아, 그러면 그 회사는 월트 디즈니 쪽에 로열티를 주고 나머지 영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네, 뭐 운영하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애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 그럼 애들 데리고 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회사를 보면 성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해외여행객이 많아지고 있는 그죠? 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일본에 오는 외국인들이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되게 많이 이렇게 진짜 예리하게 보셨는데 네. 예리해요? 외국인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본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베 정부가 관광산업을 엄청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 회사는 테마파크를 더 공사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 공사 중이에요. 그렇게 테마파크를 열거나 아니면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게 되면 입장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여기서 또 더 좋은 투자 포인트가 일본이 하반기에 소비세율 인상을 인상하죠. 네. 하죠. 네. 8%에서 10%로 인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소비세를 올릴 때마다 입장권 가격 올렸습니다. 소비세 인상도 하나의 나쁘지 않은 외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호재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새로 짓고 있다. 그래서 입장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럼 리스크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리스크라고 하면 이 회사가 3월 결산 회사예요. 네. 그래서 2019년 결산이 다 나왔거든요. 네. 그게 4월인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이거 어닝 쇼크 나왔구나. 어닝 쇼크가 아니고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왜 빠져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양이 안 클 수 있다. 우려가 있으면서 빠졌는데 이 회사가 시총이 되게 커요. 얼마예요? 50조. 우와, 크네. 하이닉스만 합니다. 또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 동네 북이야 뭐야. 야, 어떻게 놀이동산 두 개 하는데. 사랑꾼 최태원 회장님 이거 뭐 50조인데. 사랑꾼
회사에서 성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적이 네.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번 건 잘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내년이 안 좋을 수 있다. 아, 이미 반영이 네.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안 나올 그렇지, 것이다라고 그렇지. 회사에서 툭 던지니까 쭉 빠져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쭉 빠진 게 해봤자 한 4-5%거든요. 왜냐면 시총이 크니까 사실 변동성이 크게 없는 게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주가가 지금 최고점이에요. 역사상 최고점인데 아.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담으면 엔화도 아. 약세가 되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장기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있고 이거 관심 종목에 담아두려면 일반 매매하시려면은 저희 회사 어플 신한아이 알파 어플 들어가셔서 아, 신한아이 그게 이제 주식거래 알파. 전용 앱이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아. 그럼 그건 국내도 되고 외국도 되고 그래요? 예, 다 됩니다. 이것도 소수점 거래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프랑스 회사 하나 그리고 일본 회사 하나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네. 아, 다음 시간에 또 해외 좋은 회사들을 한번 또 소개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신한금융투자의 남기도 대리님 그리고 이현지 연구원 우리 허준 프로도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두 개 담아가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괜찮은 회사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